쫓는 개돼지들. 아 근데 이거 우리 멘트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보니까 닭을 잡는 상황으로 거의 치달아가고 있는데. 닭 잡은 개돼지들.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닭 쫓는 개돼지들 라디오 반민특위 33회 오늘은 에마 부인들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마 부인 추억이 돋네요. 몇 편까지 보셨어요? 저는 에마 부인 본 적이 없어요. 아 왜 그래? 아, 진짜로 나랑 연배도 비슷한데 잠깐 커트만 본 적이 에마 있어요. 부인이랑 같이 우린 잘한 세대인데 아니, 말 타고 다니는 장면은 딱 기억이 그래. 나는데 근데 에마 부인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 에마 부인 포스터가 정말 귀했거든요. 아니 그때 제 친구들은 제가 그거 구하려고 시시하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 아니 말이 갑자기 엄청 국민들의 관심사가 돼버렸어요. 그 지마켓에 승마 그거 운동기구 있잖아요. 승마 기계 네. 운동기구 그거 한데 지마켓이 이게 그 지분이 해외 지분이래요. 그 우리나라 회사가 그래서 좀 자유로운가 봐. 그래서 그 승마 기계를 팔면서 문구를 그렇게 했더라. 그 어디선가 말 타고 있는 그대에게 너에게 하고 이까지도 그냥 이게 정유라를 뜻하나 말까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승마 기계를 팔면서 동시에 거기다 팝업창에다 뭘 띄워놨냐면 사골곰탕이랑 커피 믹스를 띄워서 밥은 먹고 다니니? 하면서 그것도 같이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정유라가 없어진 독일집 그 쓰레기통에서 사골곰탕이랑 커피 믹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집 아니고 사무실 네 사무실에서 어찌됐든 정권을 이렇게까지 주류 업체 주류 기업이 할 수 있나? 하여간 뭐 오늘 이런 전 국민적 관심사가 이제 말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비선 실세들 최태민, 최순실, 정유라 라인, 박근혜 이거를 다룰 텐데 에마 부인 시리즈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에마 부인 1 에마 부인들이죠. 에마 부인들. 네, 에마 부인들. 최순실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유라도 부인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결혼도 하고 뭐 그렇죠. 애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에마 부인들. 네, 에마 미세스. 네. 미세스. 네, 미세스. 그럼 박근혜는? 그냥 진행하시죠. 왜 말을 못해요?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냥 미즈라고 할게요. 미즈. 아 그래서 저희 오늘은 또 카메라에 약간 신경을 썼습니다. 그 지지난 그 최 씨 부녀와 박근혜의 성스러운 관계가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10만을 육박하고 네.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10만. 야, 이 꿈에 그리던 숫자 아닙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좀 신경 쓰고 하려고 방송하기 전에 막 뭐 찍어발랐는데 나만 지금 카메라가 했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카메라에 안 나오고 있어요 저. 오늘 네. 김원웅 대표님 또 오신 관계로 네. 우리 김원웅 대표 우리 여기도 이제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1, 2, 3위까지 네. 이제 카메라하고 우리 승혜 씨한테 카메라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카메라가 아직 안 차려져서 혹시 우리 보시는 분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보면은 이 등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붙였어요? 알려야 한다. 박근혜 탄핵 이거 붙였는데 왜 우리 그 네. 국회의원들 국정감사 네. 하거나 엊그제도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의원들이 이거 들고 있었잖아요. 무소속 김정은 의원 네. 김정은 너무 멋졌습니다. 김정은 의원도 듣고 네. 있었고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패러디해서 저 뒤에다가 붙여놨는데 제 대신 제 글씨로 예 저를 아니, 응원해 주시면 발언할 때만 여기로 와서 하세요. 하고 아, 됐어. 발언 됐다니까요. 예. 아까부터 자리 바꿔야 되는데. 네. 네, 어찌됐든 이번 사람들인데 궁금증이 상당히 유발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네.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 아, 진짜요? 아. 오, 괜찮네. 네, 괜찮네. 네. 신비주의로. 네. 보면은 실망할까 봐.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요? 실망해요. 실망. 네, 어찌됐든 우리 이 에마 부인들 시리즈가 장안의 화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 이게 정말 방송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각 박사 방송 대본 몇 번 썼습니까? 이번에 대본을 세 번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대표님께 대본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만 좀 더 있어보자고 기사 나오면 보강해서 그때 그래, 보내드리자. 그렇지. 그러다가 타로 지나니까 잠깐만 좀만 더 한 번 더 고쳐가지고 좀 이따 보내드리자. 그러다가 저희가 거의 뭐 방송 막판에서야 그때 보내드리게 됐잖아요. 이게 저희가 불찰의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워낙에나 사건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한 번 고치고 두 번 고치고 이번에 방송하기 직전에 저희 4시에도 그죠? 네. 커피숍에서 따로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또 한 번 고쳤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방송 하는 중에 또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 또 이거 준비하는데 그렇죠. JTBC가 또 그렇죠? 8시 핵폭탄을 터뜨린다네. 터뜨릴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라반텍이 내일 또 우리는 수사폭탄 터뜨릴까 그러면? 아니 저희는 뭐 근데 속보 경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국을 보는 색다른 관점과 분석을 이제 좀 내세우는 이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안 쫓겨 다닐 거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1부 마치고 우리 JTBC 보고 다시 방송하는 걸로. 네, 근데 JTBC가 JTBC가 뭘 터트릴지가 저희는 감을 잡았잖아요 이미. 독일 기업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JTBC가. 네. 네. 뭐 최순실 PC에 있던 나머지 파일에 대한 것도 있지만 독일 현 독일 기업들 최순실 기업들이 네. 수백 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 언급을. 그래서 저희가 이 촉은 이미 곽 박사가 잡았으니까 그걸 좀 이따 언급을 하죠 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장안의 뜨거운 화제입니다. 아, 근데 요즘 그거 보는 재미도 좋더라고요. 그 인터넷상에 그 사진 패러디 물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전 너무 웃겼던 거 허경연 씨 사진을 이렇게 놓으면서 허경 씨 아씨 잘못 짚었네. 방금 내가 아니라 최순실을 최순실한테 청혼을 했어야 되는데 박근혜한테 청혼을 했다고 아 잘못 짚었다 실세가 따로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준비된 네. 여성 대통령 박근혜였잖아요. 네. 최순실이 준비한 여성 대통령 박근혜. 아 국민들 너무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꼭두 박씨. 어, 꼭두 박씨. 꼭두 각씨가 아니라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하면서 어. 꼭두 박씨. 어. 이렇게 한 것도 하고 아, 천재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런 뜨거운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어제 급기야 개헌 카드까지 던졌어요. 개헌 카드를 어제 던졌는데 밤에 바로 오늘 묻혀버려요. 밤에 바로 묻혔죠 어제 JTBC. 근데 좀 더 어제도 묻혔죠. 근데 오늘 JTBC가 또 8시에 또 날려버리면 이건 안 그래도 엎어진 사람 엎어진 청와대를 그냥 완전 어떻게 하는 거죠. 진흙탕 얼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치계 이런 비선 실세를 다루는 데서 또 오랜 이제 정치계 원로이신 이제 우리 김원웅 대표님을 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 왜 우리 네. 김원웅 대표님 아직 청춘인데 원로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내가 얼마 전까지 소장 개혁 개혁파이 아니 리더 네. 이렇게 언론에 밀렸다고. 네. 어?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네. 소장 개혁파이 리더. 신문에 내 이름 쓸 때는 리더 김원웅 의원은 이렇게 나는데 네. 아 지금 원로라고 하니까 편집 사과해. 그래. 네, 우리 청춘 김원웅 대표님을 네. 모셨습니다. 네, 그 우리 승혜 씨 막 네. 헐레벗떡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네. 오셨죠. 와. 서울대병원에서 드디어 제가 승리를 맛보고 너무 기분이 좋게 왔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게 지금 제가 화면에 안 나와서 그런데 저 오늘 지금 사무실에서 씻는 슬리퍼 신고 왔거든요. 한 막 한 2시 넘어서 막 그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러 온다 아, 이랬을 때 막 슬리퍼를 신고 제가 종로니까. 아 근데 슬리퍼가 뭡니까? 슬리퍼를 일제 잔재지. 슬리퍼를 신고. 반민특위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슬리퍼를 신고 네. 예, 그래. 막 뛰어갔죠. 갔더니 이제 그 경찰이 그때까지는 도착하지 않아 있었고 3시에 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협의 겸 뭐 집행 이러면서 딱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 여경들이 또 그렇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진짜 집행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구 반대편에 창덕궁인가요? 창경궁 창경궁 앞에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타고 온 버스가 쫙 서 있었거든요. 그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다 빼게 하더라고요. 그러던 이제 뭐 경찰차들도 쭉 오고 이래서 와가지고 이제 변호인단 만나러 이제 그 노란 천막 협의하는 천막에 가시고 마지막으로 또 유족 입장 확인하시겠다고 올라오시고 이런 동안 계속 긴장 상태로 대치를 하고 있었고 계속 이제 시민들이 한 천여 명 모여서 1층에는 한 3, 400명 있으셨고 그 3층에도 또 한 100여 명 있으셨고 안치시라고 이런 데 지키는 데 또 이렇게 있으셔서 전체 한 천여 명 정도가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식 듣고 달려오셔서 같이 좀 지키고 있었고 결국에 이제 경찰이 6시 조금 못 돼서 이제 철수하고 갔죠. 그래서 정말 아, 다행입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녹음 빨리 하고 네. 서울대 병원으로 가자 이러고 있었거든요. 곽박사랑.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월 달려왔습니다. 25일이잖아요. 오늘 저녁까지가 영장 집행 기한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뭐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경들이 막 배치되면 네. 진짜 놀랬겠어요.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걸어가는데 네. 여경들이 쫙 있더라고요. 아, 오늘 진짜 그죠. 집행하려나 보다. 왜냐면 이제 여성 동지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막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다행히 이제 어쨌든 근데 재청구한다는 방침은 밝히고 갔어요. 그리고 또 이게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못해서 사인의 의문이 남는 것은 전적으로 대책이 책임이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하고 갔거든요. 종로경찰서죠. 나중에 또 법정 공방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1차적으로 승리했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들의 승리죠. 부검을 막아낸 것 자체. 이 승리감을 맛본 게 가만히 보세요. 촛불을 들고 저희가 또 이명박 시대를 지나서 박근혜 시대에 투쟁을 해오면서 얼마나 특히 그 2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큰 장벽 같은 막막함을 느꼈잖아요. 근데 이번은 뭔가 희열? 쾌감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전에 페이스북 네. 딱 보면서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사람들이랑 이제 토요일 날 집중이었잖아요. 네. 그 백남기 농민 투쟁 집중하면서 지인들과 얘기하면서 아 이번엔 느낌이 이상하다. 이번은 싸움을 이길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왜냐면 꼭 그 백남기 선생님 사건을 무리하게 부검을 강행하고 또 며칠 전에 이제 경찰이 그 당일에 있었던 사건 정황 자료를 조작했다는 없다고 거짓 위증을 하고 이런 거 딱 보면서 얘네들이 갈팡질팡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이 싸움 이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 너무 낙관하지 말라고 박근혜가 어떤 인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리고 공권력을 어떻게 이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하여간 그 느낌이 딱 뭔가 이 정황이 점점 앞으로는 이기는 일만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정황에서 이제 최순실 이런 게 또 좀 그 중심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사실 지금 이번에 그 백남기 선생님 이제 부검 문제는 사실 시작부터 무리한 것 같잖아요. 네. 사실 조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기들이 경찰이 죽이지 않고 원래 그분이 집에 있어 죽었다 이렇게 조작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조작을 하게 안 돼 확실하게 그걸 뭐 과학적인 증거를 남기겠다고 하면서 조작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 이 사태로 해서 두 가지가 하나 있다. 이 박근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냐. 그러니까 네. 아주 부족한 정권이다. 사람이 죽음까지도 애도하는 것도 없이 그것까지도 조작까지 해서 어? 자기들이 권력의 정당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포장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아주 성격이 이제 포악하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막고 막고 하는 걸 해서 오늘 이렇게 지금 막았잖아요.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지만 그래서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독재 정권의 동력이 소진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도 입증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오늘의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경찰 보면서도 오늘 이번이랑 1차 시도도 한번 했죠. 1차 네네. 2차 시도 때 2차 때 확연히 두드러졌는데 김진태나 이런 또래 같은 애들은 지금 경찰청장 날려라 압수수색 못하면 영장 집행 못하면 막 이런 얘기하는데 일단 물대포부터 맞고 근데 중간에 낀 경찰 수뇌부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오다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백남기 선생님을 죽인 거고 경찰 애들이 근데 지금은 애들이 고민이 되는 거야. 괜히 이번에 강제 집행했다가 박근혜가 임기를 못 마칠 것 같은데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네. 뒤집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실제 경찰 수뇌부가 중간에서 고민을 한 예, 네, 흔적이 약간 역력하게 느껴지죠. 지금은 이 경찰 수뇌부들도 청와대의 지시사항이나 이런 여권의 지시사항이 이거 썩은 동화줄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도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정권의 동력이 소진했다. 하여간 뭐 그런 정황이 아닌가. 결국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처음 아니에요? 뭔가 국민들한테 사과한 거? 세월호 때도 사과했고 그런 사과. 그 전에도 한 번 했을 걸? 근데 이거 있습니까? 이거 정말 세 번째라 그러더라고요. 네. 바로 했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치. 이렇게 바로 한 건 처음이지. 단일 최순실 단일 건으로 근데 뭐 대단해요. 녹화였잖아요 사과. 아니 전 대단하다는 게 아 박근혜한테 최순실이 진짜 대단한 존재구나. 이런 대단함을 느꼈어요. 아 최순실 한 건에 이렇게 바로 나와서 뭐 녹화 사과긴 하지만 그 자체가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이게 그 10월 20일 날 그 청와대에서 회의하면서 이 재단 문제 관련해서 엄정 조사 뭐 이렇게 하자 네. 하고 뭐 언론들이 KBS MBC가 나서가지고 막 뭐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잖아요 10월 20일 이후로. 근데 오늘 또 박근혜가 이
기자회견 사과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청와대로 오는 걸 좀 차단하는 형국 아닌가 이제는 최순실까지로 딱 최순실 정도는 좀 떼는 과정?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저 근데 언론도 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뭐냐면 분명히 이게 녹화였고 미리 보내줬을 거잖아요. 네. 영상을 보내주고 또 연설문을 보내주고 그럼 분명히 앞에다가 뭐 16시 엠바고 이렇게 했긴 했겠죠. 근데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데 자기를 청와대 출입 못할까 봐 그 딱 약속한 4시에 딱 트는 거 보고 JTBC마저 약간 실망스럽다고요. 그런 부분. 저는 3시 40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SNS에서 다 떠돌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약속한 듯이 4시 엠바고를 지켜주신 그러니까 거죠. 특정 욕심도 사안. 없나 봐. 지금 이런 사안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청와대 출입 못할까 봐. 그런 게 있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과까지 나왔고 그것도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뚜껑 열리는 정유라 게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라인가를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유승민이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유승민이 좀 요즘 대학교를 계속 돌아다녀요.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정권, 정치와 관련해서 논평을 하나씩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것도 좀 제가 볼 땐 주목이 됐는데 20대를 딱 노리고 좀 돌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유승민이 이게 나라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고 오늘 SNS 중에 그 작곡가 윤민석 씨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80년대부터 안기부랑도 싸워보고 국정원도 싸워보고 검찰도 싸워보고 경찰도 싸워봤는데 무당이랑은 처음 싸워본다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다고 무당과 싸우는 제가 볼 땐 노래를 또 하나 만드시지 않을까. 네. 최근에 저기 증권가에서 뭐 이런저런 루머들이 떠돌고 있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그 독일 법인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게 독일 법인이 나오는 순간 최순실 게이트가 그죠? 이거는 해외로 넘어간 국제적 상황으로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 이렇게 되면은 여러 언론사들이 뭐 현지에 묻는 뭐라 그러죠? 특파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독일에는 다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특파원 정도가 아니래요. 그 독일에 네. 지금 한국 기자들이 다 몰려가지고 상주하고 있고. 워낙에 네. 이걸 처음 취재할 때는 거의 네. 한겨레만 취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겨레 이제 특파원이 그 네. 아까 우리 그 진님이 얘기하신 그 빈 사무실에 갔는데 떠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걸 했는지 아세요? 딱 들어갔는데 재떨이가 있었던 거야.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 쓰는 재떨이 있잖아. 이런 거. 이 상태를 보니 이게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니야? 거라는 거야. 아니, 재떨이에 이제 침을 뱉었으면 침이 네. 오래됐으면 막 다 말랐을 네. 거 아니야. 촉촉했다는 거죠. 그래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급하게 떠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추적해 들어가는 타임이 점점 네. 빨라지는 거잖아요. 잡힐 거예요, 이제. 나중에 현장에서 이제 딱 현장 검거. 들이대는. 아, 그것도 있어요. 이준석 새누리당 네. 그 젊은 애 네. 있잖아요. 안에 있죠. 걔도 이게 나라냐 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 독일에 체포조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 네. 최순실 체포하라고. 모녀 체포조를 네. 새누리당에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진짜 조만간에 그런 장면 나옵니다. 우리 영화 자백에서 봤잖아요. 네. 그 최승호 PD가. 우리 전두환 체포결사조는 해봤어도. 김기춘한테 마이크 들이대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들이대잖아요. 아마 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 최순실 정면에 나오고 입장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이제 마이크 들이대는 상황도 뭐 박지원 의원도 그랬어요. 네. 박지원 의원이 자백 2는 최순실로 하자고. 아, 네. 밭대? 밭대 자백? 보고 그걸 감상평으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독일 법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야기가 막 돌고 있는데 독일에 어떤 이 삼성에서 이제 출자한 그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독일의 한 인물이 회사들을 설립을 했는데 작년에 한 몇 달 만에 근 막 100개가 넘어가는 수백 개의 회사들을 쫙쫙쫙쫙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뭐 기네스북 기록에 해당할 만큼 대체적으로 이것들이 다 이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이런 회사들이라고 하는데 직원이 그냥 뭐 한두 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대체 뭐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막 보도가 되고 있죠.
미래재단에서부터 나오는 그 창조경제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사업들을 쭉 추진해 왔는데 여기에서 이것들이 K스포츠 재단에서 이 사업들을 수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더 블루K라고 하는 회사로 넘기게 되는데 이 더 블루K가 한국에 법인이 있고 독일에 법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국에 있는 더 블루K가 독일에 있는 더 블루K로 넘긴 다음에 독일의 더 블루K가 독일에 있는 비덱, 비덱이라고 하는 회사로 넘기게 되고 이 비덱이 있는 회사가 나머지 자금들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백여 개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냐. 근데 결국 WK나 비덱도 최순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아니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그런 느낌 드시죠?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걸 구조를 장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드디어 다음 영역 자산 관리 영역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왜 이렇게 장황하냐, 그죠? 이거 돈 세탁의 전형적인 케이스 아니야? 아니, 대기업이 자기네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는 것보다 더 나쁜 짓 아니에요? 이거는. 네. 비자금 5억이 네.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러면서 자기네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는 게 아니라 최순실네 집안에다가 돈을 몰아주는. 돈을 몰아주는 네. 거잖아, 완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에 비자금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좀 제기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발끈하죠. 어, 뭐 얼토당토하는 소리다. 그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 발끈할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은 몰라보고 뭐 500 꼴랑 500억 가지고 난 말이야. 어? 뭐 500조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실제 독일에 거주했던 그죠? 이게 정유라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선에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 자회사들을 이 막 수백 개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여기에 맹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한국인 이름들이 그렇게 또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최순실의 정유라의 독일에 생활하는 과정에서 승마 코치들이나 정유라의 지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이번에 실제 비덱이라고 원래 최순실과 정유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딴 사람들 지분을 100% 넘겨버렸어요. 근데 그게 정유라 승마 코치한테 넘겼어. 그죠? 야, 승마 코치 인센티브 세게 받았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모녀가 말만 사랑한 게 아니야.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공동체적인 뭔가 커뮤니케이션, 담합, 그런 사람들 그 네트워크도 같이 활용하고 단순히 말 그리고 정유라의 금메달만이 목표가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실제 아까의 곽 박사가 얘기했던 이런 회사 에 또 사람들 새로운 이름들이 여러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활용한 정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들을 들을 때 이런저런 관계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원웅 대표님 앞에서 이렇게 주름을 잡을 건 아닌데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일반 서민들은 왜 아 1억만 있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냐 10억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돈이 정말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돈의 액수로 이 금전력을 경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뭘로 경쟁해? 사람의 수. 내가 몇 명을 부릴 수 있느냐. 부리는 사람 수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재벌 이런 과정으로 되면 내가 이를테면 500명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다. 어? 500이야? 난 1000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정유라 게이트로 우리가 이름 지었는데 독일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의 전형적인 형태가 단순히 돈을 모아가지고 정유라가 뭐 내년에 뭐 먹을 이를테면 뭐 식료품 비용이나 옷값이나 이런 걸 쓰려고 몰래 돈을 묻어놓은 케이스라고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최순실의 뭐 정유라 이 사람들이 부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몇십 명의 보좌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비자금 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근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자산 관리 회사 자회사를 뭐냐 비대기 한 수백 개를 만들었다. 그럼 수백 개가 자산을 뭐 최소 1억씩 가지고 있어도 수백억 원이고 그쵸. 10억씩 가지고 있으면 수천억 원인데 네. 와 이게 뭐 박근혜 아까 그 얘기 잘하셨네. 박근혜 대통령의 뭐 퇴임 후 비자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규모가 스케일이 그 정도가 아닐 거다. 왜냐면 이거는 K 스포츠 재단 쪽의 자금 유동 현황인 거잖아요. 근데 미르 재단이나 창조경제 문화용성 이쪽으로는 차은택이 또 중국이랑 그
그 한중 문화 교류하면서 예산을 몇십조로 또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갈래로 움직이는 것 중에 여기가 약간 아마추어식으로 아마추어식으로 풀려진 데서 지금 좀 탁탁탁 몇 개 드러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따 이제 5분 남았네요. 5분 있다가 JTBC에서 딱 터트린다는 것도 그런 한 일각 아닐까 결국.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박근혜 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며칠 전에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그럴 이유도 없다가 얘기했죠. 중요합니다. 네. 그런 푼돈. 그런 푼돈 나가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역전을 내신 거야. 사람은 뭘로 먹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부인하면서 그 어떤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금 유용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하나는 비자금 문제의 정황 의혹도 있지만 상속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재산을 자연스럽게 정유라한테 정유라도 이 20대 초반에 한 가정을 이루어온 이제 미세스잖아요. 그럼 상속을 자연스럽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의도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최초의 얘기잖아요. 네. 공식적인 회의에서 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요즘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혹이라고 말하고 뭐 불법 행위를 저럴 때는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되게 원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난 이 표현을 딱 언론에서 보고 아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 대처 능력이 참 없구나. 이제는 진실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 어떤 위기나 어떤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합리적이 않은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걸 뭐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느끼는 게 아,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감각이나 이렇게 떨어지구나. 그런데 그 떨어지는 것을 국민에게 속이고 감추기 위해서 뭔가 의지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의지를 그러니까 무당한테 의지를 한 거야. 한 의지를. 그럼요. 근데 이번엔 이거 말은 최 씨한테 물어볼 결혼이 없었나 봐. 이제 물어봤던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전화 통화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시간대가 다르답니다. 네. 우리가 낮에 독일이 또 밤이라 가지고 아, 아까 그 4시가 9시였대.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파고를 넘어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국민들이 주시하는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가라앉히며 진정하면서 신뢰를 주면서 다시 복원할 것인가. 난 그게 좀 네. 낙관적이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자꾸 키울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맞아요. 누군가가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해줬는데 이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이 삼성이 돈을 댔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을 문제 삼아야 돼요. 네. 국민들이 삼성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권력과 밀착하기 위해서 돈을 드렸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안 나갈 것도 알면서도 어쨌을까요? 그러니까 부패와 결탁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럼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삼성이 버리장머리도 고쳐야 된다고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삼성이 이런 데 신경 쓰니까 갤럭시가 폭발을 그래서 저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니,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삼성의 이병철이가 원래 친일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상사하는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야. 네. 또 현대의 정주영이가 장사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지 무슨 뭐 친일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자유당 정권, 전두환 정권, 이승 박정희 정권 이렇게 하면서 쭉 흥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권력과 결탁을 해야만 세를 높이고 혜택도 받고 세무조사도 안 당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아주 심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들이 혼맥을 그 당시 권력자라는 다 친일파들이거든. 이승만 밑에의 친일파, 박정희 밑에의 친일파들 혼맥을 다 맺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조선일보 이런 데랑 또 혼맥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관계. 결혼관계. 혼맥을 맺어서
이게 웃기는 게 이병철이는 봐줄 만한데 이병철이 아들 넘어오고 넘어오면 그 아들이 외갓집이다. 친일파 앞잡이들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네. 지금 뭐 이건희 죽었다 하다는데 이건희도 누군이 누구예요? 홍라이 잖습니까? 예? 예. 그 홍라이가 누구 딸이냐고. 홍석. 홍진기라고 3.15 부정선거의 원인이고 친일 인명사전에 딱 등재가 되어 있는 네. 그런 사람이잖아요. 응? 3.15 부정선거의 원형으로 사형호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어? 이승만이랑 붙어서. 근데 그 친일 앞잡이라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게 거기만이 아니라 현대도 그런데 없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그 외갓집이 친일 앞잡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병철이는 안 그렇고 정종이는 안 그런데 그 외갓집들이 2대 3대로 나가면서 너무 친압적이면 아주 이게 전부 다 일심 동체가 돼요. 친일파들 간의 혼맥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삼성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도 그러고 다녔어요. 정유라가 그 자기가 승마 어느 네. 팀이 있잖아요. 팀 소속을 삼성으로 삼성 소속이라고 소개를 삼성이 정유라를 그렇게 잘 근데 말도 삼성이 사주고 뭐 네. 연장도 삼성이 제공해주고 근데 이번에 이 비덱을 비롯한 독일의 자회사를 만드는데도 삼성이 개입돼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그쵸.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러면서 전 어떤 사건이 생각났냐면 그게 언제죠? 이건희 섹스 동영상? 뭔가 맞물려 있지 않는가? 뭔가 삼성이 부담스러워하고 삼성이 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개입이 돼야 됩니까? 할 때 뭔가 그게 맞물려 있는 사건이 아닌가 지금 이런 것과 왜냐면 이건희 섹스 동영상 때 저는 신기했거든요. 아 이건희가 보통 이건희입니까? 대한민국 1위 재벌인데 그 동영상이 유출을 일반 그냥 양아치들이 그걸 동영상 따가지고 그걸로 협박하고 그럼 양아치들 다 죽는 거죠. 대한민국 1위 재벌인데 근데 저는 배경이 있을 거다. 뭔가 그 삼성 이상으로 큰 손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런 게 유출될 수가 없는 거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때 딱 특이했는데 뭔가 지금 이런 사건과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 괜찮아요? 괜찮아. 맞아요. 아, 뭐 원하는 걸 더 안 해줬나? 그림이 나와. 네.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 이거 삼성 보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박근혜 정부가 주로 이제 상대를 억압하는 방식을 보면 최동욱 검찰총장도 약점을 잡아서 아들 약점도 항상 19금으로 가. 야한 걸로 가요. 뭐 순교는 아들 얘기 나오고 최태민이 막 너무 야하게 놀아서 그런가? 그런가? 근데 이근희도 이번에 보면은 갑자기 뭐 네가 오늘 뭐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김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조사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면 갤럭시가 터져가지고 그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 2013년에 곽 박사님 기억나죠? 저랑 막 제가 막 출소해가지고 2013년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전국을 운영할 거 아니냐 할 때 저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신으로 회귀될 거다. 네. 하면서 저희 토론할 때 유신 회귀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정보 정치가 부활할 거다. 네. 안기부가 끝나고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하면서 그 정보 정치에서 검찰로 권력이 옮겨졌잖아요. 옛날에는 안기부 가지고 칼을 휘둘렀다면 DJ, 노무현, 이명박 때까지는 검찰 이 칼을 휘두르고 근데 박근혜는 검찰에서 다시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초기에 심지어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화분 같은 거 막 다 밖에다 내놓고 그랬잖아요. 도청장치 심어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원권에서. 근데 실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랬었어요. 정보정치가 그 정도라면 실제 있었겠네요. 도청장치 뭐 그러니까 이제 최동욱권이나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박근혜 유신치하에서는 야당 정치인들이 맥을 못 추는 걸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 돈 문제, 남녀 문제가 안 엮인 의원들이 매우 드물 거라니. 드물 뭐 신진 뭐 이제 비례로 갓 이제 의원 된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권력층에 있는 일부분들은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 정책 딱 전면화되면 모두 이제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 그래서 하여간 뭐 어찌됐든 연결돼 있다 할 땐 이건희 섹스 동영상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특집 한번 할까? 네. 또 핫 이슈는 최순실 컴퓨터입니다. 네. 그 어제 저 JTBC에서 최순실이 사무실 막 급하게 옮기면서 처분해달라고 하고서는 이제 갔는데 그 PC를 이제 JTBC가 입수해가지고 청와대와 관련된 자료가 무더기로 나왔다면서 어제 44건인가 그게 이제
주로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과 뭐 수석 비서관 회의 뭐 이런 등등의 문서들이 국무회의 문서도 있대요. 네, 국무회의 문서. 그래서 거기에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이라고 했었던 그 박근혜의 드레스덴 선언 그리고 뭐 청와대 국무회의 자료 이런 게 나왔죠. 무려 44개의 연설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참.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할 때 그때 분석도 하고 글도 써서 네. 하는데 드레스덴 선언문을 쭉 보게 되면요. 이게 그때 통일 대방론 네, 단어가 처음 나온 맞습니다. 거죠. 드레스덴 선언 내용에 보면 알맹이가 없어. 그래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들로 돼 있어요. 근데 회담 지금 많이 됐죠. 통일 대박이라는 그렇죠. 단어 때문에. 예.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희들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거 맨 처음에 통일 대박 하다가 오바마한테 조인트 까인 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그때 네덜란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독감을 하는 거야. 겉으로는. 그게 발표하면서 며칠을 쉬었어요. 맞아, 맞아. 그러고 나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딱 생각을 해보면 이거 최순실 검토받은 거 아니냐 이게. 실제로 검토를 받았잖아요 지금. 실제로 막 빨간 펜으로 네. 줄쳐져 있고. 독감이 아니라 신내림을 받은 거 아닐까 그 상황도. 아니 저는 그래서 네. 이게 드레스덴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이거 저의 상상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 그러면 한번 검토를 받아봅시다 해서 독일에서 한국으로 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최순실이 이거를 붉은 펜으로 무슨 논술 선생도 아니고 이렇게 했나 보지.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야 이게. 근데 제가 원고를 많이 좀 써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틀에 하나 쓰시잖아요. 아 사실 뭐 네. 좋을 필이 제가 일단 대한민국에서 글 제일 많이 쓰는 사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누구 딴 사람 있어요? 얘기해 제가 봐요. 팟캐스트에 최순실 빼고 누가 있어요? 예전에 정봉주 이거. 정봉주 애들 너무 빨라가지고 이 키보드 머리가 키보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A4 몇 장짜리 논문을 쓰시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한 번씩. 뭐 제가 여러 번 써본 경험에 토대해 보면 이게 가피를 하고 어떤 다른 연구원 글을 또 의견을 주잖아요. 그럴 때 고치면 고칠수록이요. 이게 미궁으로 빠져들어? 그러니까 10% 이내로 조금 고치면 글은 좋아져요. 근데 이게 여러 번 고치거나 내지는 여러 사람들이 고치잖아요. 제가 좀 고쳤다가 아니면 딴 사람이 좀 고쳤다가 이 사람이 고쳤다가 그렇게 되면은 진짜 글이 산으로 갑니다. 난감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보좌관들, 글 쓰는 보좌관들도 그러잖아요. 그 글 쓰는 보좌관 3년 동안 하던 한 명이 하고 있었는데 돌연 사퇴했어요. 그 7월 달에 이 사건이 네. 터질까봐 연설문 문제가 또 불거질 거다. 이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정도 수정이 되다 보면 다시 쓰라고 합니다. 너무 이상해져 버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새로 쓰라고.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겠는데. 아니 근데 이게 바로 청와대에서는 그 불가능해요. 어떻게 대통령 각하한테 각하 다시 쓰셔야겠는데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 초안 자체를 박근혜가 잡지 않겠지. 그렇다더라도 네. 진짜 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빨간 펜을 쓴 사람이랑 대화가 되면 되는데 문서를 초안을 올렸어.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빨간 펜이 그어져서 오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그럼 빨간 펜이 그어진 우중도 우도도 모르는 거잖아. 다시 써야 되는 사람. 그 문고리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지. 그러니까 자꾸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아 애매하게 표현을 할 길이 없으니까 우주의 기운이 느껴진다. 혼이 비정상이다. 이런 근데 단어가. 제 생각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맥의 글이 와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정말 잘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그렇게 당당하게 안진근이 사하할 부인에서 돌아가셨다. 이것도 분명히 최순실 근현이 고쳤을 것 같아. 아 그거는 뭐 예. 그럴 수도 있고. 아, 막 욕도 해도 됩니까? 예. 최순실. 아, 좀 하면 안 되나요? 아 갑자기 고소한다고 나타나면 어떡해. 아, 뭐 그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처럼. 뭐. 하루 하죠 뭐. 사라졌다가 고소하러 나타나구만. 근현 정도로 고소당합니까? 아 근데. 그러면 승현 씨 때문에 만약에 최순실이 나타난다 그러면 영웅이 되는 거죠. 상 줘야 돼. 살신성이네. 네. 예. 아 근데 바로 엊그제 이원종 비서실장이 청와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이 연설문 고쳤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랬지. 봉건 시대나 있을 법한 얘기를 하면 되냐고. 그런데 오늘 박근혜가 사과했어요. 그럼 이원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찐다 되는 거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씨 옛날 우리 학교 총장이었는데. 네 어찌됐든 저는 그것도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설마 했어요. 그 더 블록헤이 네. 그 대표였던 그 고영태 펜싱했다는 아, 좀 특이하더라고. 차은택도 그러고 고영태도 그러고 인물이 좋아. 정윤회도 그러고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아. 덩치도 좋고라기보다는 몸매가 좀 돼 있고. 아니 호대들이 네. 좋아. 네. 어. 씨가 좋다는 훤칠한 거지.
씨가 좋더라고. 아니 지금 인상이 좀 좋지 않습니까? 나... 네, 하여간 고영태가 그 얘기했잖아요. 최순실 씨는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대표님. 아니 최순실은 연설문 고치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아니 나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같아. 나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약간 허풍 끼고 야 그게 말이 돼?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비선실세고 국정농단을 하고 그래도 어떻게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겠어? 이 생각했거든요. 예, 저는 정말 세상을 잘 모르는 한낱 빨간 펜 선생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순실. 그동안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했던 의구심들이 해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어떻게 저런 이상한 연설문이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지금 어저께 JTBC에서 나온 네. 그 자료 보면 최순실을 갖고 있는 그 컴퓨터에서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청와대 국무회의 자료 이런 것들이 부득이로 나왔잖아요. 네. 많이 수십 개나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요한 문제를 전적으로 의존했다. 네. 그래서 야, 자기가 뭐 이렇게 무슨 뭐 신기를 받아보니까 이건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 합리적인 밑에 판단하는 건 무효예요. 이게 네. 신기가 있어 이게 미래를 예언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꿨을 거야 아마. 거기에는 어떤 다른 가치가 필요 없다고. 네. 네? 성스러운 거니까. 성스러운 거니까. 성스러운 거니까 신기.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 독재 권력이 경찰을 동원하고 또 무슨 군대를 동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민중들이 경찰과 싸우고 군대랑 싸우고 근데 무당과 싸울 때는 이 마지막 무당과 싸울 때는 그게 정권 말기적 현상이에요. 무당. 민비도 그렇죠. 무당이랑 싸울 때는 그거는 정권 말기적 현상이야. 그러니까 박근혜만이 정권 말기 현상이냐 또는 이 체제.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배 36년, 친일파 지배 71년 이 지난 한 세기의 체제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계기냐.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걸 좀 우습다고 얘기하지만은 고대 국가에서는 고대 국가에서는 신탁을 받아 정하는 건 당연한 거였다고. 맞습니다. 국가 공식 행사였어요. 예, 동양에서 은나라더라. 옛날 고대 은나라 때 각골 문자를 가지고 전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동쪽으로 전쟁할 거냐 서쪽으로 할 거냐. 각골 문자를 신탁해가지고 그걸 거기 나오는 반향을 보고 결정했잖아요. 제정일치 시대가 도래했네. 그리고 또 서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테네나 그리스일 때 제우스 신에다가 제사 지내고 거기서 무녀들이 신탁받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신탁받은 대로 따라서 국가의 방침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쟁을 할 건가 말 건가 뭐 누구를 칠 건가 안 할 건가 북쪽으로 할 건가 남쪽으로 할 건가 이런 걸 결정했다고. 아 이게 동서양의 그 역사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탁을 받아 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신탁 정치. 신탁 정치라고 이게 지금. 아 비참하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회과학적 접근에 대한 합리적 판단, 정치적 능력이 자질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그 어딘가를 의존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의존한 거라는 아이들아. 요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옛날 고대만이 아니에요. 아니 100년 전에 러시아가 망했잖아요. 로마노프 왕자가 300년 가던 것이 니콜라이 2세가 마지막 황제인데 그 사람의 라스푸니가 와가지고 그 아주 신통한 점쟁이라고. 네. 근데 그 사람이 오니까는 뭐 이거 예언해 주니까 그 다 넘어갔어 왕이. 그래가지고 주변에 황실에서 이제 황실에 이제 가족들 있잖아요. 황실에서 가족들이 저놈 문제가 있다. 저놈 비리가 있다. 바깥에서 딴짓하고 이권 개입한다. 그러면 오시려 라스푸니 세가 그놈을 처형을 하고 벌을 주고 그놈을 유배를 보냈다고. 그 이런 놈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라스푸니가 나중에는 황실에 있는 유적들이 안 되겠다. 저놈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레나 강에다가 떨어뜨리는 거 나서 2개월 만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라스푸니 2세가만 죽는 게 아니라 로마노프 왕조 300년 왕조가 거기서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가 최순실과 라스푸니 이걸 비교해 보면 이런 사태가 단지 박근혜의 몰락이 아니라 지난 71년 동안의 친일 반족의
반민족의 뿌리를 둔 낡은 기득권 세력들을 한번 흔들어서 지어내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예. 네. 거시적 판단. 아, 저는 이런 거시적 네. 판단을 네. 하지는 못했고 느낌상 느낌으로 그래서 토요일 날 네, 이길 것 같다. 아니, 저는 전율이 더 왔어요. 네. 라스푸틴 죽고 2개월 만에 보시베키 혁명이 일어났다는 네. 거죠. 레닌 하실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재밌는데 보시베키 혁명이 있기 전에 네. 바로 이제 그 약간 우리가 시민회의 같은 식으로 네. 그런 혁명이 일어났어요. 네. 이래가지고 무너졌는데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보시베키가 또 넘어갔다고. 네. 근데 같은 혁명은 혁명인데 연장되어 있는데 그때의 구호가 재밌는 것이 토지, 평화, 빵이야. 네. 언제나 역사는 그 역사의 민중의 동인, 네. 민중을 움직이는 동인은 언제나 그 뿌리는 한 가지예요. 아 근데 정말 전기가 오는 게 라스푸틴 사망 2개월 뒤에 보시기 혁명이 났다고 하니까 그럼 최순실 날라가면 2개월 뒤에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난 방송 때도 했지만 이게 딱 대표님 얘기하셨던 대로 말기적 현상이다. 말기적. 근데 맞죠. 이게 말기적 현상이 단순히 한 정권의 말기적 현상이 아니라 이 친일, 친미 이 네. 100년의 역사의 말기적 현상. 예. 로마노프 왕조 얘기 또 그 라스푸틴 그게 똑같네요. 그 라스푸틴을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했는데 최태민이 박근혜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휘한 거랑 라스푸틴도 왕비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휘를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그 대표님 이 얘기를 그 미 대사 버시바우가 미국에다가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아 그래. 2000년 중반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민중들이 분노를 통해서 무너뜨렸잖아요. 이승만 정권을 4.19 네. 혁명을. 그런데 4.19 혁명 이후에 이어받은 민주당 정권이 그 당시 민주당 정권이 역사의식도 없고 시대의식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야권마저도 일제 때 지주계층이나 친일파들이 자유당에 묶이는 사람들이 야권 하는 사람이 많았었거든. 근데 그게 집권을 해가지고 8개월 만에 군사정권을 또 뺏겼잖아. 박정희 무능한. 근데 우리가 이번에 내년 대선을 그런 역사의 과오를 또다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나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 같은 그런 민주당과 비슷한 색깔이 있는 정치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다시 들어와서 이제 최순실 PC 얘기했는데 전 그것도 좀 정황이 전 신기합니다. JTBC가 이제 독일에서 갑자기 서류 뭉탱이를 발견해서 자산 그 자회사가 수백 개가 있대더라 까겠다 그러고 갑자기 PC 관리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최순실 PC인데 아니, 너무 급해가지고 건물 관리인한테 이거 좀 처분해달라고 아니 우리 같은 아마추어라도 PC를 관리인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는 하드라도 빼가지 하드를 빼가나 보죠? 어 네. 하드 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드는 아니 근데 제가 그 매일경제 기사를 좀 봤어요 기사를 보니까 최순실이 사무실을 이제 폐쇄하면서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을 부탁을 했는데 쓰레기통에서 뒤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최순실 다이어리도 발견하고 최순실 다이어리에 나온 게 이제 금고 수리비 얼마 뭐 정유라 승마 뭐 수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정말 이상한 거는 어떻게 그거를 쓰레기장에 버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다이어리도 거기 안 버리잖아요 쓰레기장에 근데 일개 건물 관리인이 뭐 회장님이라고 고칭을 하는데 회장님의 다이어리와 회장님이 사용하시던 그 사무실의 컴퓨터들을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버릴 수가 내 있을까? 컴퓨터 아니니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곽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부 다 이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 예, 이해가 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언론사로 흘러들어가게 된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아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네. 우연의 필연으로 네.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 네. 그건 우연일 거야 사실. 최순실하고 네. 관리를 잘못한 거는. 근데 그게 필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네. 네? 우연의 필연으로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하여튼 우연한 계기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4.19 혁명을 일으킨 것도 좀 이렇게 가라앉았다고. 근데 부산
마산에서 네. 김재열이 어떻게 떠오른 거예요. 그건 잘 관리를 했으면 안 떠오를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걸 죽여놓고 잘 관리. 근데 어떻게 잘못 관리해가지고 떠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리를 묶어가지고 강에다 떨어뜨리라는데 그 줄이 풀어지든지. 근데 그건 우연이거든요. 사실 연못에 묻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단히 묶었으면은. 근데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약간 우연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그런 사건으로 그것이 필연이 있으면 정권 독재면 그런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의문사당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필연적으로 한두 건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당시의 김주열이었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서울에서 최순실 사무실에 PC가 이렇게 털렸잖아요.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독일에서도 독일에서도 쓰레기더미에서 그죠? 그 뭡니까? 사골곰탕 나오고 커피믹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 터지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필연적인 뭔가 있죠. 네, 그래서 우연과 필연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지금 느낌은 옛날에 막 누가 납치당해서 도망갈 때 누가 나를 쫓아와라 하면서 뭔가 흔적을 하나씩 남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오히려 일부러 네.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아, 근데 예를 들면 이건희 섹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건희 삼성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조심해야겠다 이게 되잖아요. 근데 최순실 박근혜 팀도 우리도 뛴다고 뛰는 놈인데 나는 놈이 있네 대한민국에 그게 누굴까 알겠죠. 뭐 이런 정황까지 볼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아까 박박사가 네. 얘기가 그런 것마저도 필연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아까 그 뭐 발견되고 네. 하는 것도. 근데 그 말을 보면은 내가 갑자기 생각하는 게 해겔이 역사 이상이라는 말을 했어. 네. 역사에는 역사 이상이 있어. 그 가는 길이 정해 있다는 거야. 가는 길이 역사한 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뭐 박근혜가 아무리 무슨 뭐를 안치려고 그러고 또 뭐 백남기 사건까지 아무리 없더라 그래도 이게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역사 이성의 길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계에 봉착했다. 네. 예. 어찌됐든 연설문 오늘 연설문 그 파일 관련 최순실 PC 파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아 이것도 녹음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녹화해서. 근데 나름 준비를 공들여서 정말 짧게 했잖아요. 정말 짧게 했는데도 공개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2014년 드레스던 선언 그 대통령 되고 1년 반이 지나서도 고쳤는데. 가피를 했는데 무슨 임기 초기에 잠깐 했냐 하면서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죠. 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우연과 필연의 상황이 있다. 얘네가 너무 급하고 조급하고 쫓기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자꾸 드러나지 않은가. 네. 이것도 최순실이 써줬을지도 몰라. 네. 아까 그 발표한 맞죠. 시간이 4시인데 그때가 독일이 최순실 9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오다를 받고서는 한 거 아니냐는 거지. 2부에서 계속됩니다.